1987년 부산의 형제복지원 사건. 워낙 엄청난 규모의 인권유린 사건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많은 분들이 여전히 생생하게 기억을 하실 겁니다. 사건의 요지는 이랬습니다. 1975년 만들어진 이 형제복지원은 3천여 명을 수용하는 국내 최대의 불황인 수용시설이었는데요. 우연히 한 검사가 산중턱을 지나다가 감금된 수용자들을 목격하면서 수사가 시작이 됐고요. 수사 결과 수용자들에 대한 폭력은 물론이고 성폭행, 심지어 사망자도 513명이나 됐다는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철저한 진상규명이 되지 않은 채 관계자들에 대한 가벼운 처벌만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출소 후에 이 원장은 다시 복지기관을 만들어서 지금 복지 재벌로 살아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피해 생존자들이 지난 12월 말에 국가를 상대로 진상조사,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지난 주말에 특히 TV 다큐멘터리에 방영이 되면서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형제복지원의 끝나지 않은 이야기 오늘 이 시간 짚어보죠. 먼저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 대표세요. 한종선 씨 연결이 돼 있습니다. 한 대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종선 씨께서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 형제복지원에 계셨던 겁니까? 1984년부터 1987년 9살에 들어가서 12살 때까지 있었죠. 9살이요? 네. 어쩌다가 그 9살 어린아이가 불황자 수용소에 수용이 됐습니까? 네, 그 당시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한부모 가정이었죠. 어머니가 안 계셔가지고. 예, 예.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그 파출소에 저희를 이제 작은 누나와 인계를 한 건데, 그 당시에 이제 저쪽 그 시설에 가면은 좋은 것 있고, 그리고 국가가 지원해주는 그런 시설이 있다. 혼자서 그렇게 키우는 것보다 애들 그렇게 맡기는 게 낫지 않냐. 그러니까 그 당시 아버지가 어렵게 어렵게 형제들을 키워가고 있었는데 저쪽 네. 시설에 가면 아이들 잘 돌봐줄 거고 국가가 그것도 지원하는 시설이다. 이렇게 네. 이렇게 설득을 해서 거기까지 가시게 된 거군요. 네. 가보니 한종선 씨처럼 나이 어린 사람들이 거기에 많았습니까? 대략 한 100명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9살, 10살 이런 어린아이들이. 네, 그렇죠. 네. 자, 도대체 형제복지원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이게 이제 가장 궁금한 건데, 우리가 뭐 대충 기억은 하고 있습니다만, 한종선 씨가 기억하는 그곳의 모습, 가장 기억이 나는 어떤 장면들이 있다면요? 그곳에서 이제 장면이라면, 그 안에서 일단 먹을 게 너무 없어요. 뭐 지네나, 그리고 솔방울, 솔잎, 그냥 이제 꽃처럼 열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건 대부분 다 따먹습니다. 먹을 게 없어서? 먹을 게 이제 꽁보리밥하고 된장국인데 하여튼 된장, 색만 나는 된장국이 있어요. 그냥 똥국이라고 불리는데. 그래서 그렇게 밥이 모자라서 진해까지 잡아드셨다고요? 네, 진해까지 먹어봤습니다, 저는. 다른 형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그때 대청소를 하다가 매트리스 쌓인 데 보면은 축축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걸 싹 끄집어냈는데 그 안에 털도 안 난 생쥐들이 있었어요. 생쥐, 예. 그때 있던 형이 이건 보약이 하면서 먹는 거예요. 생쥐를 잡아서 먹기까지 했어요? 네. 그렇군요. 그렇게 배고팠던 기억이 있고 배고팠던 네. 것보다 더 심한 것은 이제 어떤 폭력이 있었다는 건데 어떤 그렇죠. 것들을 듣고 보셨습니까? 그 폭력은 일단 기본적으로 성폭행 같은 경우에는 진짜 너무 비일비재해가지고 성폭행이 비일비재했다고요? 그렇죠. 누가 누구를 성폭행을 합니까? 그 힘센 그 형들이나 경비들이나 조장들 이런 사람들이 있죠. 소대장들하고 예, 예. 그런 사람들이 이제 나이 어린 아이들 상대로 많이 했었죠. 그러니까 소대장, 중대장이라고 불리는 관리자들이 또 나이 어린 아이들을 성폭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9살 기준에 그 아동들 힘 못 쓰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데 얼굴은 이쁘장하고 귀엽게 생긴 애들이 있고. 그런 아이들을 성폭행을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제가 당했을 때만 하더라도 그게 성폭행이 뭔지도 몰랐죠. 모르죠. 그 나이에 뭘 네. 합니까? 예. 네. 막 조석이 맞고 반쯤 죽는다는 건 아니까 반항을 하면. 예. 그냥 당해도 어쩔 수 없이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이제 와서 보니 성폭행이었구나. 그렇죠. 그렇군요. 구타 이야기도 잠깐 하셨어요. 구타는 어느 정도나 당한 겁니까, 사람들이? 구타는 일단 그 반쯤은 다 죽어봤을 거예요. 다? 3천여 명이 네. 다? 한 번쯤은 다 그렇게 겪어봤기 때문에 너무 공포스럽기 때문에 함부로 대항하거나 덤비질 못하는 거죠. 일부러 대항하지 못하게 뭐 잘못이 있든 없든 그렇게 반쯤 죽일 듯이 그렇죠. 구타를 해놓는군요. 예. 네. 그러다 그러니까 실제로 죽기도 하고요. 예. 네.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맞아갖고 반쯤 죽었다 일어났다 하더라도 병원에 실려갔다 온다 하더라도 그럼 병원 1위라고 체크가 돼요. 예. 그럼 치료받고 소재로 무조건 복귀가 됩니다. 아프면 갔다가 와야죠. 예. 그런데 안 돌아오고 병원 1로 며칠 동안 적혀있다가 어느 순간 병원 1이 지워집니다. 아. 그리고 총 인원도 한 명이 줄어들어요. 돌아오진 않고 그냥 지워지는 거죠. 그 관리자들에게 혹시 그 사람 어디 갔냐고 물어본 적은 없으세요? 그 관리자들이 대놓고 공공연하게 이야기하는 게 엄마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죽었다. 니들도 말 안 되면 그 꼴 난다. 말 잘 들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87년에 조사를 해보니까 75년 문 열었을 때부터 87년까지 죽은 사람이 513명. 그리고 최근에 38명이 더 추가로 발견이 되죠. 그러니까 네. 당시 수용자들은 그 사람들이 끌려가는 것까지 봤지만 묻히는 건 못 봤던 거예요. 그렇죠. 대부분 수용자들 다 그럴 예. 거예요. 아마. 검찰이 당시 수사를 했는데도 이 500여 명에 대해서 진상규명이 제대로 안 된 건가요? 전혀 안 됐죠. 그래갖고 저희는 처음에는 그 당시에 박인근은 구속됐던 걸로 알고 있었으니까. 박인근 원장 처벌을 받긴 네. 받았습니다. 근데 징역 2년 6개월 형이었어요. 네. 이 얘기를 듣고는 피해 생존자로서 어떠셨어요? 피가 거꾸로 솟는 거죠. 피가 거꾸로 솟듯. 네. 저뿐만이 아니고 지금 저한테 연락을 해오시는 모든 피해자분들이 예. 그 박인근 원장 사형당했는 줄 알았다고. 아,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형 정도 감이라고 생각을 하신 거군요. 그러니까 생존자들은. 그렇죠. 왜냐하면 저희들은 아무 죄도 없이 일단 끌려간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잡혀간 거고. 그래갖고 10년 이렇게 넘게 살으신 분들도 있잖아요. 죄 없이. 예, 예, 예. 그런데 이제 이 박인근 원장은 2년 6개월 살고 나왔다고 하니까 그건 누가 믿겠어요. 누가 아무도 믿겠어. 못 믿죠. 지금 생존자분들이 어떻게들 살고 계세요? 거기서 나온 이후로. 일단 대부분이 생계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보니까 네.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힘들어하고 그리고 이제 트라우마가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감정이 욱하는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아, 트라우마. 그런데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어떤 분은 예. 온몸이 고문에 의해 가지고 몸이 만신창이 돼 가지고 죽는 날만 기다리고 계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냥 구타 정도가 아니라 고문도 있었습니까? 제가 그 안에서 겪었던 고문은 그냥 아무것도 안 먹입니다. 안 먹이고 무릎 꿇혀놓고 손발 묶어놓고 그리고 잠도 안 재워요. 잠도 안 재우고. 저 한겨울 같은 경우에는 예. 손발 묶어놓고 세면장에서 그냥 사정없이 맨몸에 그냥 찬물 계속 끼얹어요. 그 어린아이를 9살, 10살짜리 아이들한테도? 네. 그래서 저는 지금도 한여름에 더워도 찬물로 샤워를 못해요. 예, 우리가 뭐 형제복지원 사건 여러 번 뭐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들을 때마다 충격이고 충격적인 것들이 하나 둘씩 계속 나오니까 아, 참 안타까운데 그런데 여기에 원장은 징역 2년 6개월을 살았고 2년 6개월도 다 채우지 않고 출소가 됐더군요. 그리고 나와서는 네. 또 다른 이름만 바꾼 복지재단을 운영해왔다는 거죠. 네네. 예, 알겠습니다. 이 사건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우리 관심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피해 생존자 대표 한종선 씨를 먼저 만나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존자들이 모여서 대책위 꾸리고 재진상규명해달라 요청을 하면서 이 문제가 이슈화가 된 건데요. 지금 들으시면서 많은 분들이 의아하셨을 거예요. 대체 이런 규모의 사상 최대 규모의 인권유린 사건인데 어떻게 그 가해자 원장은 고작 2년 6개월형 받았을까? 자, 법률 전문가 얘기 듣겠습니다. 형제복지원 사건 대책위 집행위원장 맡은 조영선 변호사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조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조영선 변호사입니다. 2년 6개월형 선고. 어떻게 형량이 그거밖에 안 나왔죠? 그 앞에서 한종선 씨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예. 여기에서는 오해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지금 2년 6개월을 살았었던 부분들은 형제복지원 자체 예. 그러니까 주례동에 있었던 형제본 자체에서의 어떤 감금이나 폭행 이런 부분이 조사된 게 아니고 어허. 울주 장업장이라고 해서 당시 그 지금 울산이죠. 울산에서 그 운전 면허 시험장을 만든다는 명목으로 170여 명이 그쪽으로 옮겨갔습니다. 본인의 운전 면허 시험장 차리는데 거기다가 예, 예. 이제 그 수용자들 예. 데려다가 일 시켰죠. 예. 일 시켜서 거기에서의 감금 폭행, 감금이 이제 문제가 되었었던 것이고. 예. 다시 말해서 주례동에 있었던 형제복지원 근간에 3천여 명이 있었던 시설에 대한 문제는 아니었던 거죠. 아예 그건 그냥 덮은 예, 채 지나간 전혀, 겁니까? 형제복지원 자체에서의 감금 폭행이나 치사 이런 부분 조사되지 않았고 박인근 개인의 그 행령. 예. 그러니까 그 부산시로 지원받은 금액을 약
요번 가량을 횡령했다는 문제나 횡령? 일본 엔화를 그 허가 없이 가지고 있었다 외환관리 위반 이런 부분들만 조사가 되었고 울주 작업장에서 감금죄 부분들이 기소가 됐습니다만은 나중에는 결국 그것까지도 무죄가 된 거거든요. 그건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그 감금죄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시에 그 내분 훈령에 의해서 폭행 그 이렇게 구금을 가능했었다라고 하는 부분이었었는데 그게 처음에는 대구 고등법원에서는 그게 유죄다. 예예.다가 다시 대법원에 가서 이거는 정당행위다. 정당행위다. 법에 예. 그렇게 돼 있으니까 구금할 수 있다. 예, 구금할 수 있다 이렇게 돼서 무죄됐다. 다시 대구 고등법원에서 다시 이건 아니다 유죄로 예. 했다가 다시 대법원 가서 무죄가 돼. 세 번에 걸쳐서 해서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김용재 재판관이 있었을 때. 네. 결국은 여기서 이제 무죄가 선고가 되었다. 김용준 전 총리 후보자가 예, 예. 결국 마지막에 이제 그 부분 무죄에 선고했다 이 말씀이신데 예, 그렇습니다. 더 희한한 건 감옥에서 나와서 또 복지시설을 운영했다고요? 예, 뭐 저희가 알고 있는 그 형제복지원인데요. 형제복지지원재단이라는 이름으로 현재까지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도요? 이름만 예, 살짝 바꿨네요? 예, 예. 이름만 이제 바꿨을 부분이고. 계속 그 법인 자체는 계속 존속을 하고 있고 예. 재산도 예. 그 상당 부분 부산시에 있는 지역 주민들이랄지 많은 예. 분들 오해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쪽이 이제 그 87년도에 그 해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법인이 해산되는 게 아니고 예. 원생들이 갑작스럽게 이제 방출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다른 곳으로 이송되거나 아니면은 이게 배회하도록 그냥 내보내버린 결로서. 예예. 마치 그것이 끝난 걸로 오해가 돼버리는 거고. 형제복지원 해체가 됐으니까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 그렇게 생각했던 거고 또 2년 6개월로 종결됐다고 그러니까 또 끝났는가 보다 했지만은 예. 그 뒤로도 이제 법인은 그대로 존속을 해서 거기 그 주례동 가는 토지는 다 맹각이 되어져서 제2의 곳으로 다른 곳으로 옮겨졌을 뿐인 거고. 그럼 몇 명이나 지금 새로운 시설엔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부분도 그것까지 저희가 아직 확인이 안 돼. 실로암 병원, 요양 병원 등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잘 삽니까? 예. 잘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뭐, 지금, 그, 그대로? 최근에 어떤 그, 언론 보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부산저축은행 사태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부산저축은행에서의 가족, 그러니까 복지지원재단 이름으로, 또 권인 이름으로, 또 사위 이름으로, 이런, 뭐, 무담보로 약 400억가량을 대출받은 걸로 해서, 지금 불기소, 기소가 된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이 사건 그 당시 진상 규명도 안 되고 그냥 어영부영 넘어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론이 들끓고 있는데요. 다시 형사 소송 거는 것도 가능한가요? 사실 뭐 그거는 과거에 그 전두환 노태우 그런 거 마찬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아마 형사 그 공소시효 때문에 현실은 불가능하게 불가능하고 다만 본인이 예. 이러한 과거의 어떤 잘못이나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피해자들과 그리고 사회와 국가에 대해서 사죄를 하고 예. 뭐 자진적으로 헌납을 한다면은 그러한 형태로서의 어떤 과거사 문제 해결은 단초가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예예. 그 문제는 공소시효 문제로 인해서 처벌하는 건 어렵지 않나 이런 어렵지 않나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상규명을 요청하는 이유는 도대체 그 5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은 어떻게 죽었는지 이거 예. 밝혀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형제복지원 사건은 단순한 어떤 그 과거사의 문제만이 아니라 예. 장애인이랄지 예. 노인의 문제, 아동의 문제. 그렇죠. 우리가 얼마 전에 도가니 사건이 문제가 됐습니다만은 예, 예. 사실은 원조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형제복지원 사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도 이건 사실은 부산시와 합작해서 만들었던 곳이에요. 국가에서 예, 계속 지원을 엄청나게 해줬던 사건 곳이기 때문에 더 우리가 철저하게 파헤치고 가야 되는 거겠죠. 예, 예. 관심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형제복지원 사건 대책위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영선 변호사까지 만났습니다.